최근 룸메이트 바뀌었다는데 누구와 방을 쓰시는지 아. 왜 바뀐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시는지 미스라진 씨님께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리고 뮤지컬 한다고 기사 났는데 진짜인가요? 이렇게 세 개. 아, 그 같은 방은 원래 이특 씨랑 네. 같이 썼었잖아요 방을. 씨가 미안하다. 이특 씨랑 방을 같이 써. 왜냐면 숙소에서 이렇게 네. 친한 서로 애칭으로 네. 부르니까. 네. 막 그래서 이특 씨랑 같이 쓰는데 아니 애가 너무 안 일어나고 저는 네. 또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침에 8시에 나가야 되면 저는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깨우는데도 제가 진짜 완전 막 잡아 팬 적이 있는데도 이따 일어날게 이러고 안 일어나요. 네. 막 그리고 네. 일어나서 뭐 하나 그럼 화장실 가서 이러고 있어요. 딱 그 표정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막 늦었는데 그리고 네.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네. 저 지금 방 혼자 쓰거든요.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이특 씨 같은 경우에 좀 솔직히 좀 그래요. 걔는 재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처음에 모르고 존댓말 썼다가 네. 영원히 반말로 할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특 씨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솔직히 그냥 반말 해도 되는데 네. 그냥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그냥 아 그냥 너도 추천해도 반말해도 그냥 반말해. 그랬더니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특 씨는 네.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서 못 바꾼대요. 맞아요. 네. 그 친구는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고정관념도 있고 자기가 네. 스스로 틀을 만들어요. 개방 가면 다 하얀색이에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왠지 하얀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냥 빨간색 있으면 네. 빨간색하고 없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걔는 하나하나 다 하얀색을 막 그게 되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되게 그 서태지 선배님을 네. 되게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맨날 정신 차리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네. 집에서 계속 작곡 연습도 하고 네. 가사 연습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조금씩 들려주면서 어떨까 근데 네. 너무 쉽게 보이지는 말아라 그런 뚝 떨어져. 네. 그래서 되게 음악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예요. 음악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는 또 서태지 선배님 CD도 막 사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면은 제가 그럼 아유 꿈 깨라 막 그러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뭔가 네, 그렇죠. 고정관념에 근데 그 친구를 힘들어 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옆에서 보면은 가슴 아프죠. 굳이 그렇게 그렇죠. 힘들게 안 해도 되는데 그 걔도 크게 한번 일이 터진으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도 곁에 계셔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과. 네.